신문화 주십시오. 이임순 증인. 제가 오전부터 시간 많이 드렸습니다. 네. 위증하지 마세요. 네. 서창석 증인 아직도 모릅니까? 서창석 선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. 네? 네? 서창석 증인 모릅니까? 서창석 선생은 알고 있습니다. 모른다 그랬잖아요. 연합뉴스에. 아니 서창석 선생은 잘 당연히 저기 같은 사무과. 그럼 아는데 네네. 서창석 증인에게 네. 전화를 한 적 없다고 그랬죠? 네. 전화를 한 적 없습니다. 전화한 적 없습니까? 네. 서창석 증인 전화 받으셨죠? 뭐라고 전화 받으셨어요? 그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대표가 갈 텐데 실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조치해 주시라고. 이임순 증인. 네. 다시 말하세요. 전화한 적 없습니까? 그 관련돼서 전화 한 적. 네? 잠깐 수술을. 자, 증인 저 일어나서 이 바른대로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바른대로 나오세요. 아니 저 지금 서창승 증인은 받았다고 했어요. 아 서창승 증인은 앉아 있어요. 앉아 계시고 좀. 두 사람 중에 분명히 그 확인하시고. 자 시간 다시 4번으로 넣어드렸습니다. 자 다시 묻습니다. 서창석 증인이 위증하고 있는 겁니까?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위증하고 있는 거냐고요? 전화를 한 적이 없냐고요? 제가 그 관련돼서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. 서창석 증인 분명히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실 문제로 찾아갈 테니 잘 한번 봐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죠.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박채윤 대표라는 사람이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언제쯤입니까? 그게 2015년 4월쯤으로 기억됩니다. 이임순 증인. 네. 아직도 거짓말하시겠어요? 네.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. 전화한 적이 아니고 받은 적이 있는지 또 한 적이 없는지.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. 그 받은 적은 있고요. 아닙니다. 관련해서 저 자 계속 신문하세요. 정준이. 박채윤 씨 모릅니까? 전혀 모릅니다. 그 제가 볼 때는 서창석 증인은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이임순 씨가 누군가를 통해서 모르는 박채윤에게 박채윤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 같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서창석 증인에게 부탁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. 아직도 전화한 기억이 안 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병석 증인. 평소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에서 서창석 증인과 이임순 증인과 잘 지냈죠? 그렇습니다. 막역한 사이죠? 그렇습니다. 추측성으로 제가 답변을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사이라면 이 정도 부탁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?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건 제가 저는 뭐 서창석 교수도 임순 교수도 저 동료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. 말씀드리기가 참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서창석 증인께서 제가 두 번째 질의에 기능성 봉합사 제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. 복강경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. 연구를 했다라는 말씀하셨죠. 맞습니다. 이것도 YJ 콥스 메디칼 부분 관련된 있는 부분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맞는데 네. 마치 답변하실 때 김영재 원장이 하고 있는 YJ 콥스와는 상관없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 취지로 그런데 왜 이 박채윤과 관련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 없는 분이 자신의 측근들을 이끌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까? 원래 아니 말씀하실 때 전혀 그 부분에서 박채윤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
별 생각도 없었다는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? 예, 원래 교수들은 R&D에 관심이 많습니다. 그리고 연세대학에서 이미 그 시를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바늘만 다르면 그거는 복강경용으로 전환이 됩니다.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, 서창석 증인도. 자, 이임순 증인, 네. 제가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. 네. 잘 생각해 보세요. 네. 이상입니다. 예, 임순 증인은 자리에 착석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국민